벌써 깔부는 거예요. 아~ 깔본다고?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에요. 아니, 잘못 좀,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니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대로 생각하고 나는 지금 우리 집안 얘기하는데 그렇죠, 왜 그렇죠. 우리 집안에다가 자기 집안을 비교하지. 아니 근데 그러니까. 그렇게 하셔도 저도, 저도 방송 나와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. 저도 제의를 할 수 있잖아.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야. 분명히 제가 시켰을 거야.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?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 우리 그 자식들을 곁에만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동선 씨는 따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주의가 아니라면서요. 저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. 네. 네,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. 어쩌다 연락이 이제 올 경우가 어쩌다 연락이 올 경우? 그때는 집에 못 오게 하죠. 아. 왜요? 그냥 밖에서 만나서 컵라면 하고 얘기하고. 왜? 딸을 집에 못 오게 한다고요?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제 어른 이제 성장 인생 나가라. 그리고 아빠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 뚜렷해요. 이게 뚜렷해. 스타일이 좀 네, 그래서 딸이 뭐 와서 끼우거리거나 뭐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거 연락하는 없어요. 것도 너무 싫어요. 아예 없고 처음에는 뭐 딸 근데 딸도 아빠 성격을 알으니까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다 하니까 그게 또 통하더라고요. 사이는 모르잖아요. 사이가 좀 서운했다더라고 처음에. 서운하죠. 이렇게 좀 가족들 만나서 그렇지, 알콩달콩 그렇지. 소주도 한잔 장인하고 한 이런 집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로망이 있어요 사이. 완전히 이거 희한한 집이구나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이가 이거 멋있는 집이네.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. 아 각자 이렇게 알아서 신경 서로 안 쓰고 사이가 이제 멋있다고 이제 인정을 해요. 아 그래요. 집에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와이프가 힘들까봐? 제가 가난해요. 가난해 내가 돈이 없어. 난 처음부터 지금도 집이 없잖아요 제가. 네, 많이 도와주... 저는 집이 없어요. 도와주는 데가 내가 가난하니까. 정직하셔서. 자식한테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. 아 그런 거 있어. 못 도와주지.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.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. 넌 네 인생 살아. 난 이렇게 살 거야.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. 맞아 안 돼. 이건 100% 맞아.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.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그놈의 자식하고 손자, 손녀한테 미쳐가지고 지 와이프가 언제 치매가 올지, 이게 어디가 아픈지 맞아. 관심이 없어요. 맞아. 거기에 미쳐가지고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내가 이제 떠나잖아요. 떠나면 자식들의 이제 간섭이 이제 시작이 돼요. 왜? 아군이 없어졌거든. 이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둘이 붙어있지 않고 하나가 없어있잖아요. 와, 힘이 약해지지. 자식들, 야. 어디에요? 빨리 들어오세요. 뭐 하세요? 아 그렇게 달라진다고? 확 달라져. 왜? 자기 딴에는 신경을 써준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만 벌써 깔부는 거예요. 깔본다고? 아니야. 아니에요. 아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니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대로 생각하고 나는 지금 우리 집안 얘기하는데 그렇죠, 왜 그렇죠. 우리 집안에다가 자기 집안을 비교하지. 아니 근데 그러니까. 그렇게 하셔도 저도, 저도 방송 나와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. 저도 제의를 할 수 있잖아. 아니 없어요. 저도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많아.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아 저는 현실적이에요. 저는 현실적이에요. 의원님 아담님은 이제 본인이 내가 원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서 결혼한 자식도 원수고 결혼 안 한 자식도 원수지만 저는 돌아온 원수예요. 아, 돌아온 그렇죠. 돌아온 원수잖아요. 영화 네. 뭐 누가 행운의 숫자가 7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또 그렇게 몸매 경우가 하나도 아니어진 토끼들이 남발하네요. 저희 엄마는 그거를 왼수덩어리라고. 근데 그 돌아온 원수하고 사시는 저희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? 그러니까 일단 같이 그냥 제가 월세 내는 셈 치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엄마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왜 모녀지간이 애증 관계잖아요. 그렇죠. 서로 그냥 얼굴만 보면 으르렁대고 돌아서면은 서로 마음 아파하고. 그러니까 제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불평불만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낳으셨잖아요. 그거를 이제 막 성질이 나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저걸 갖다가 저거를 갖다 내가 내지른 죄로 나나 고생하고 말지 어느 집 가서 어느 또 남자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하면서 나 혼자나 고생하게 놔둬라 그러면서 또 제가 항상 엄마가 의지가 되니까 집에 있으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밖에 나가면 또 잘해요. 그런데 집에 있으면은 막
뭐 이것저것 엄마한테 네. 여기 있는 것도 안 보여 엄마 뭐 좀 갖다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뱀 허물 벗듯이 옷 그대로 벗어놓은 상태로 그냥 진짜? 나가고 엄마가 뒤치다꺼리 다 하시고 힘드시겠다 네 그러니까 원수지 그래요 진짜 돌아온 원수네